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 때 한 입 먹기만 해도 힘이 불끈, 기분까지 업 시켜주는 특별한 레시피의 주인공 셰프 토니 오. 양파와 마늘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한국 요리 대부분이 조미료에 의존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양파와 마늘은 훌륭한 천연 조미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만 맛있게 볶고 요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어떤 요리든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뚝 떨어진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토니오표 특급 레시피를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광입니다. 어? 선생님! 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네. 어제도 오늘도. 아, 잘한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야. 가수 맞네요, 가수 맞아. 가수죠, 지금. 네. 아니,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 저는 이 어제 밤이 마치 일주일 같았어요. 사실 예. 저는 어제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해주실지 기대하고 왔거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릴 요리는요, 바로 네? 이 카레 돼지찌개와 네? 유자 부추무침입니다. 사실 따로따로는 많이 먹어봤던 음식들인데 새로운 조합으로 먹어보는 음식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자, 카레 돼지찌개와 유자 부추무침에 들어갈 재료를 공개합니다. 카레 향이 가득. 카레, 김치, 돼지고기의 의외의 조합. 자꾸만 손이 가는 칼칼한 카레 돼지찌개와 부추와 유자의 상큼한 만남. 먹을수록 입맛 당기는 유자 부추무침. 재료 살펴볼까요? 카레 돼지찌개 재료는 돼지고기, 카레가루, 소금, 후춧가루, 김치, 고춧가루, 김칫국물, 다진 마늘, 두부, 애호박, 양파, 쑥갓, 청양고추. 유자 부추무침 재료는 부추, 양파, 유자청, 레몬즙, 간장, 참기름, 식초, 캐슈넛 가루, 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카레 돼지찌개와 유자 부추무침. 재료 준비 끝! 자, 카레 돼지찌개부터 시작할까요? 네. 자, 일단 재료 준비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재료는 여기 이렇게 돼지고기. 오.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어떤 부위를 쓰나요? 아, 돼지고기는 여러분들 이 지방 많은 삼겹살 부위나 목살 부위는 좀 피해 주시고요. 네. 이 지방이 적은 저지방 부위. 어디에요? 안심 또는 등심, 앞다리살 이런 네?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바로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네. 자, 이 안심을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네? 안심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작게 썰어주세요. 한입 크기인데요? 네, 그럼 한입 크기죠, 한입. 자, 이렇게 한입 크기로 썰어준 돼지고기를 쇽쇽. 광희 씨, 카레 돼지찌개 처음 들어봤죠? 예, 그래서 저는 카레에다가 돼지찌개 어떻게 끓이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무슨 맛일지, 김치찌개 쪽에 가까울지, 카레 쪽에 가까울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증된 메뉴예요. 수많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게 물론 방송이지만 제가 맛을 솔직하게 평가한다고 그랬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맛없으면 얘기할 거예요. 저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오늘 돼지찌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지고기 잘라주신 돼지고기는 소금, 밑간. 네? 항상 이 고기에는 소금, 후추,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한 줌씩. 네, 자, 해주시고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뭐예요? 아, 보통 카레가 요리에 들어갈 때 혹시 어머니 카레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엄마요? 네. 삼분카레 하신. 아, 예. 예. 어머님 성함이? 네, 최여사님. 아, 최여사님. 예. 최여사님, 3분카레 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돼지고기를 썰어주셨으면 네? 카레가루를 바로 이 식재료에 버무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김치찌개에 카레가루를 넣으신 거예요? 네. 이러면 우리 엄마 혼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오늘 광희 씨가 맛을 딱 보시고 네. 그 맛을 그대로 어머니께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카레가루를 김치찌개에 넣는 이유가 뭔가요? 자, 일단 카레가루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찌개의 뭉근한 농도도 잡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 카레의 향이 김치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의외의 조합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 돼지고기를 더욱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아, 근데 사실 저희 카레 먹을 때 김치 꼭 먹잖아요. 그럼요. 그거 생각하면 조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한번 최상의 궁합을 한번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어제 먹어봤던 그 레시피를 생각한다면 오늘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딱 보시고 나서요. 네? 저녁 때 바로 장보러 가셔야 돼요. 오. 가셔서 익기 전에 바로 해보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레시피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돼지고기 카레가루에 버무려 두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채소들을 손질할 차례예요. 네. 채소는 호박. 저도 한번 썰어볼까요, 같이?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호박을 네. 잡고, 자, 한번 반을 네. 썰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안에 씨 부분 있죠? 여기 맞아요. 여기 아, 넓은 맛이 날 수가 네. 있어요. 걷어낼까요? 넓은 맛, 이쪽 부분에서. 네. 이쪽 부분에서 넓은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네. 걷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걷어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얘를 3등분 다시 해줍니다. 3등분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찌개 신대륙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편하게. 약간 모양은 조금 다르게 쓰시는데요? 그렇죠. 어, 강희 씨 칼질을 잘 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럼요. 태엽이 들어오려면 칼질 오디션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몇 차에 걸쳐서 들어왔다니까요? 거기 떨어진 후보들 굉장히 많아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을 제치고 네. 네, 칼질 오디션에서 합격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피나는 네. 칼질 연습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담아주세요. 네. 담아주시고. 양파도 같은 모양으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찌개 애호박 들어오면 정말 맛있죠? 그럼요, 그럼요. 양파는 네. 반 정도 썰어주시고 네. 이 채소, 이 야채 손질은 네. 카레 할 때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크기는 적당하게? 네. 오늘 카레가 찌개를 만났을 때 네. 어떤 맛으로 변신될지 여러분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양파도 되게 잘하네, 진짜. 정말로요? 아니, 칼질 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 태엽이 오디션 볼 때 네. 레슨 받았죠, 엄마한테. 엄마한테 잘하시네. 아, 어머니가 잘하시네, 칼질을. 네.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끝났으면 네? 바로 돼지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그럼요. 오, 조리법도 네. 간단하고 시간도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절약이 되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 네. 이 어머니들 피곤하시거든요. 네? 네, 금방금방 해서 금방금방 드셔야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오래 끓인다고 해서 맛있는 요리 절대 나오지 않아요. 네. 네, 요리하는 방법을 아셔야만 여러분들 맛있는 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양파입니다. 기름을 두르기 전에 먼저 양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없이요? 쉿. 왜요? 무슨 소리가 나죠? 맛있는 소리 나요. 그렇죠. 바로 이게 맛있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치익 네? 소리가 날 때 재료를 넣어주셔야만 오. 양파에서 향을 제대로 뽑아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양파를 넣고 타낼까요? 네. 다 넣고 기름은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 원래 보통 기름 먼저 두르고 네네. 재료를 넣는데 양파가 좀 노릇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네? 이 어머니들, 주부 경력 4, 5년 차 이상 된 어머니들 습관이 있어요. 뭐요? 안 좋은 습관. 최여사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습관이죠? 네, 잡고 재료를 넣자마자 계속 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계속 볶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 빨리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럼요. 남편도 이렇게 볶으면 어떻게 돼요? 아,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죠, 그죠?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들 볶으면 맛이 없어. 맛이 나가요. 예. 네. 정신이 완전 나가죠. 예? 네. 그러니까 정신한테 냈어야 되죠? 그럼요. 이렇게 노릇한 향이 올라올 때 양파 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네. 이제 찌개를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그냥 냄비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볶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바로 국물을 부어버리는데 네네. 왜 찌개를 이렇게 후라이팬에 하시는지. 아, 이거는 제 취향이에요. 오. 근데 냄비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좀 느려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팬에다가 찌개를 하시면 한 2, 3인분 정도는 뚝딱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팬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전도율이 좋아서요. 네. 이렇게 노릇하게 색깔이 나왔을 때 네? 향이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이때 바로 카레가루에 절여놓은 돼지고기를 투하합니다. 오, 너무 좋아요. 요리 레시피의 핵심이죠. 그럼요, 그럼요. 어느 정도 익히면 되는 건가요? 아, 끝까지 다 익혀줄 필요는 없고요. 예. 카레가루가 타지 않을 정도, 그리고 돼지고기 겉면만 노릇하게 익을 정도만 구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찌개 안에서 익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요리 수업을 하러 나갔는데요. 네.
남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요즘? 예. 40% 이상이 네. 남학생들이 요리를 배우러 와요.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 나이 정도 돼 보이시는 네. 예, 형님들이 이렇게 배우러 오시더라고요. 오, 이거 뭐예요? 요즘에 그 요리하는 남자 그렇게 섹시하죠. 사랑 받죠. 차승원 선배. 차승원 네. 한강이 난리잖아요, 요즘. 요리하는 네. 남자 난리 난대요. 난리야, 난리. 네. 토니 5까지. 그렇죠, 토니 5까지 넣으셨어요. 네. 네. 우리끼리 난리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네? 너무 맛있겠죠? 예. 이렇게 볶아서 그냥 드셔도 돼요. 아, 이거 완벽히 볶아서 먹으면 되지만 우리는 찌개에 넣을 거니까. 그렇죠. 겉면만 살짝 있겠죠? 고춧가루 좀 주세요. 자, 고춧가루 드리고. 네. 기름을 에어밥은 언제 넣어요? 에어밥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고추 기름을 살짝 내주시는 겁니다. 아, 고추 기름을? 네. 고추 기름을 내주시는데 향만 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우 매워. 네. 자. 선생님 보면 있잖아요. 육개장도 그렇고 지금 돼지찌개도 네. 그렇고 딱히 고추장을 넣지 않고 고춧가루랑 이렇게 다른 양념으로 네. 맛을 내는 것 같아요. 매운맛을. 이 고추장을 넣는 이유는 네. 사실 여러분들 고추장 넣으면 찌개 맛이 텁텁해져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장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호박까지. 네. 또 찌개에 호박. 그러면 텁텁하죠. 호박도 그냥 듬뿍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냥 고기를 푹 익힌다면 반찬 되겠어요. 네, 이렇게 볶아서 바로 반찬으로 주셔도 돼요. 예. 네. 여기다가 이제 오늘의 포인트 또 김치를 넣어주십니다. 오! 광희 씨가 아주 예. 맛있게 썰어 놓은 김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어우, 맛있겠어, 정말. 네. 어, 제 침이 벌써 나오네요. 자, 이렇게 김치도 볶아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김치를 볶다 보면 네. 불을 세게 하면 김치에 있는 양념하고 김치가 타버리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래서 그때 바로 김치국물을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김치국물을 또 이럴 때. 그럼요. 김치국물 이렇게. 김치국물이 들어가야 또 시원하고 시큼하죠 또. 그렇죠. 자. 네. 이렇게 자박자박자박자박 지금 끓어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김치. 아우 너무 맛있겠죠. 네. 카레에서 나와 카레 가루가. 네. 어, 침이 나와서 말을 못하겠네. 네, 카레가루가 이 김치국물과 만나면 걸쭉한 이 크림을 만들어줍니다. 예. 이때가 바로 포인트예요, 키포인트. 네? 네 행주 하나만 넣어주시겠어요? 물을 부어야 되니까. 예? 아, 물.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네? 끓고 있는 맹물. 팍팍 끓여놓은 맹물을. 오, 부어주시네요. 재료가 잠길 정도로 하나요? 그럼요. 아, 근데 궁금한 건 찌개하고 왜 차이가 뭔가요, 정확히? 네, 찌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이 강하고 네? 그리고 건더기가 좀 많고요. 국물량이 국물 좀 적고 국은 국물량이 많고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네, 검색창에 네, 쳐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박을 끓여주세요. 우리가 이 찌개가 끓어오르는 동안에 뭐 딴 걸 좀 할까요? 자.